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을 뒤흔든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시발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난 3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51명의 전현직 LH 직원과 친인척 등의 투기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력 감축과 퇴직자 취업 제한 확대 등을 포함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이번에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최근 두 차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LH 혁신 방안. 우선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로 재산 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시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취득, 원칙적 금지 등의 조치가 담겼습니다. 신도시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부동산 정보를 대조해 사전에 투기 여부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해임, 파면 등으로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기능 개편 차원에서는 개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이 수행 가능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능 조정으로 기존 인력의 20%, 약 2천 명 이상의 인원이 감축됩니다. 퇴직자 전관 예우 등 악습을 끊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은 현재 임원 7명에서 전체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 계약이 금지됩니다.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과 고위직 지원의 인건비를 앞으로 3년간 동결하고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조직 개편 방안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어떻게 분리할지를 놓고 현재 총 3가지 안이 마련됐는데 정부는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부 통제와 경영 혁신 방안은 오늘 발표 후 즉시 착수하고 투기 재발 방지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